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복판에 있는 대형 쇼핑몰 그랜드 인도네시아. 이곳에 위치한 고급 카페 올리비아에 두 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갑니다. 카페엔 미리 도착해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있었죠. 세 사람은 서로를 가볍게 껴안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자리에 앉아 즐거운 대화를 하려던 찰나 무리 중 한 명이 대수롭지 않게 테이블에 놓인 커피를 한 모금 마시게 되는데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리고 즉각 열이 오르는 듯 그녀는 얼굴에 부채질을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던 중 갑자기 그녀의 고개가 뒤로 넘어갔고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맙니다. 바로 경련을 일으켰고요.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죠. 이건 커피를 마신 지 단 2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당황했고 이내 카페 직원과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그날의 한바탕의 설화는 CCTV에 다행히 고스란히 포착되어 있는데요. 이후 그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얼마 버티지 못했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2016년 1월 6일 오후 5시 대형 쇼핑몰 카페에서 벌어진 너무도 급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 죽음엔 믿기 힘든 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27살 미르나 살리힌. 88년생인 그녀는 크게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디자이너를 꿈꾸다가 호주 시드니로 유학을 갔고요. 명문 디자인 스쿨로 꼽히는 빌리블루 컬리지에 입학했죠.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과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제시카 왕소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인데다가 제시카 역시 인도네시아 부유층 자제였기 때문에 둘은 금세 가까워집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면서 이 외로운 유학생활을 함께 헤쳐나간 두 친구. 시간이 흘러 2011년. 어느덧 둘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되죠. 이때 미르나는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걸 선택했고 제시카는 호주에 남아서 전공을 살리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영주권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3년이 지난 2014년 미르나가 휴가차 호주를 다시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오래간만에 친구 제시카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시카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당시 그녀에게 패트릭이라는 호주인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데다가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마약이 손을 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르나는 친구 제시카를 걱정하면서 당장 패트릭과 헤어지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사실 평소에도 미르나는 좀 솔직한 성격으로 거침없이 조언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제시카는 이 조언에 언짢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끝내 미르나를 혼자 남겨두고 식당을 떠나버렸죠. 이날을 계기로 미르나와 제시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멀어진 관계만큼이나 둘의 상황마저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호주에 남아있던 제시카는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게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졌고요. 5번이나 병원 신세를 치게 됐죠. 뿐만 아니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되고 또 남자친구와도 이별합니다. 전 남자친구 패트릭은 제시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우려해서 아예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르나의 삶은 평탄하게 흘러갔습니다. 11월에는 오랜 기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발리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이때 이 결혼식에 미르나는 유학 때 만났던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지만 단 한 명, 제시카는 제외했습니다. 사실 이미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제시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그녀가 힘들게 무너져 가는데 나는 결혼도 하고 잘 산다 라고 느껴지면 괜한 질투와 미움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이도 어색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끝낸 지 한 달 후인 2015년 12월. 시드니에 살고 있던 제시카가 호주 생활을 잠시 정리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 의외의 행동을 보이는데요.
곧장 미르나에게 연락을 하더니 야, 결혼도 축하할 겸 우리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르나로서는 제시카와 단둘이 만나는 게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동창인 하니와 함께 셋이서 만나자 라고 약속을 잡게 됩니다. 문제의 2016년 1월 6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이때는 약속 시간보다 무려 1시간 반이나 앞선 시각이었죠. 카페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제시카였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찾는 것처럼 카페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내 밖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4시 15분 제시카가 또다시 카페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는 쇼핑백 3개를 들고 있었고요. 그 안에는 작은 핸드워시가 들어있었죠. 이후 그녀는 미르나와 하니에게 문자를 한 통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일찍 도착했으니까 미리 커피를 시켜둘게. 잠시 후인 4시 24분 제시카가 주문한 커피 3잔이 나왔는데 그녀는 테이블 위로 쇼핑백 3개 또한 일렬로 올려둡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CCTV에 제시카의 모습이 쇼핑백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죠. 하지만 CCTV를 자세히 살펴보면 앉아있는 이 제시카가 커피잔을 직접 손으로 옮겼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움직임은 확실히 포착됩니다. 이후 50분이 지난 5시 16분 기다리고 있던 미르나와 하니가 카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제시카와 인사를 주고받았고 그 제시카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은 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르나가 별다른 의심 없이 테이블에 나와있던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요. 이내 맛이 이상하다고 불평했고 잠시 후 거품을 물고 쓰러진 채 발작했고 이후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3일 뒤 시행된 부검 결과 그녀의 위장에서는 소량의 시안화물, 즉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즉 누군가 독을 탄 커피였다는 거죠. CCTV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경찰은 카페에 미리 도착을 해서 커피를 주문했던 제시카를 당연히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영상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날 제시카가 보인 또 다른 수상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르나가 카페에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 이거 뇌전증 발작증 상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했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런데 제시카의 생각은 달랐어요. 곧장 카페 매니저한테 가더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죠? 도대체 커피에 뭘 타신 거예요? 어라? 이건 마치 자신이 커피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사실 사건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르나가 병원에 실려간 이후에도 매니저는 그 제시카가 했던 말이 찜찜했고요. 결국 그 커피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사팀에 넘겼죠. 결국 그 커피에서도 청산가리가 검출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시카는 미르나가 쓰러져 있는데도 아주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모습을 보였고요. 얼마 후에 장례식에 참여해서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있었던 게 포착이 됐죠. 사건 발생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월 30일, 제시카는 미르나 살해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시카의 태도는 또다시 당황스러웠습니다. 희대의 사건, 여기에서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 앞에서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는 겁니다. 마치 이 상황을 꽤 즐기고 있으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자의 표정인가 싶습니다. 두 손은 왜 공손히 모으고 있는 걸까요? 뭐 취재해줘서 감사하다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재판에 들어갑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죠. 미르나 커피에 왜 독극물이 들어갔는지 전혀 모른다는 아주 뻔뻔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정황상의 증거는 제시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커피에 독극물을 넣는 장면, 이건 쇼핑백에 가려서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도 재판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죠. 게다가요, 제시카 역시 부유층 자제였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법률사무소 대표인 오토 하시부안을 비롯해 막강한 변호인단을 꾸리게 되죠.
변호사는 제시카가 쇼핑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건 그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였다라면서 당시 문자 내역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미르나의 사망 원인이 정말 독극물에 의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면서 심장마비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완전 재판의 방향이 틀어지게 되죠. 사실 미르나가 사망한 직후 병원에서 독성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이때는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3일 뒤에 부검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청산가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는 나오지 않았고 좀 더 정밀검사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근거로 심장마비를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법의학자는 부검에서 미르나 장이 이미 부식이 되어 있었고 또 입안이 검게 변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청산가리 중독 증상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제시카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죠. 한편 범행 동기 역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제시카 변호인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단지 몇 년 전에 남자친구와 좀 헤어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제시카가 미르나를 죽이려고 호주에서 인도네시아로 날아온 게 말이 되냐? 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시카의 전 직장 상사 크리스틴은 그녀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폭로하게 되죠. 과거 제시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요,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약을 쓴다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복용량까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암시했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거죠. 또한 그녀가 마치 두 개의 자아를 가진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때는 되게 천사 같은 미소를 보이다가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장 불같이 화를 내는 이중적인 성향까지. 하물며 직장 상사한테 당신 엄마랑 같이 죽어버려. 되게 비정상적인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실제 호주에선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어요. 엄연한 위협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니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제시카는 호주에서 무려 13건의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당사자인 제시카는 언제나 기자들 앞에서 환한 미소를 장착한 채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정신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사건 발생 9개월이 지난 2016년 10월, 일명 인도네시아 커피 살인 사건의 최종 재판이 무려 생방송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중계되었습니다. 검사 측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제시카가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미르나에게 모욕감을 느꼈고 이후 질투에 휩싸여서 그녀를 독살했다고 주장했죠.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국 제시카에게는 독살 혐의가 인정되었고요. 20년형이 선고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계획살인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총살형을 선고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총살형. 하지만 제시카가 호주 영주권자였어요. 그래서 덕분에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조약으로 사형은 면하게 된 거죠. 이후 제시카 측은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요청했지만 기각됩니다. 그리고 20년형이 확정되었죠. 이 사건은 2016년 인도네시아 전역에 재판 과정이 다 생중계될 만큼 정말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사건 이후에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커피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해당 카페가 문제 커피를 마시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희대의 살인사건 현장을 마치 뭐 박물관, 전시회처럼 구경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재현해보려고 한 걸까요? 20대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 그리고 질투에서 비롯된 끔찍한 살인. 미르다는 제시카를 다시 마주한다는 것을 결국 조심하긴 했지만 비극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죠. 자기도 조심은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독살범 제시카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 소개하는 사건에는 이렇게 전과도 없고 평범하게 살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이코로 변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